꿈을 가치 있는 투자처로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대표적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패색은 경제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갑부 명단에 대해 분석하면서 현재 가장 저평가된 투자처들 가운데 하나인 한국이 7명의 갑부들을 명단에 올려놨다며 이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포스코 지분 4%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워렌 버핏 역시 한국 주식의 팔자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서민 경제는 어려운데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 매력적인가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쇼크에서도 우리 증시가 잘 버텨낸 데다가 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 네. 우리 시장이 저평가된 우량 시장이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네.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그런 밝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이번엔 좀 어두운 소식이네요. 그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을 했다고요? 예, 이 미국의 LA타임스가 한국의 자살 증가에 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또 우리의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 그리고 노벨상 수상 노력에 대해 다룬 중국 신문 기사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1일자 LA타임스에 실린 기사 제목은 한국의 자살 열병입니다. 제목부터 좀 씁쓸한데요. 기사는 지난 한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만 한국 교포들의 동반 자살이 3건이나 있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6천 마일 떨어진 서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현재 20대 남성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며 자살 사이트를 통한 동반 자살, 또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등 세대와 계층에 관계없이 자살로부터 면역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 원인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고속 성장으로 돌렸습니다.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 기적의 중심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하면 지위가 향상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9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믿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보수는 적어지는 지금의 체제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를 적게 낳거나 또 자살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고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과거사 정리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사는 지난달 세상을 떠난 보광스님의 사연으로 시작되는데요. 속세에서 이상철이란 이름의 어부였던 보광스님은 군부독재 시절 모진 고문을 당하고 거짓 자백을 해서 간첩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인물입니다. 기사는 보광스님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은 현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과거사가 정치적 지뢰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일부 조작된 간첩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 경우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거사 진상규명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진영 우파 세력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좌파 진영에 의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는 나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말한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인들이 노벨상 수상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한국인들의 민족주의 정서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을 민족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유력한 노벨상 수상 후보자였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이 황 전 교수가 노벨상을 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송국 탓이라고 말할 정도였다며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같은 국민들의 노벨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2년 후 한국 정부의 로비에 대한 문서가 언론에 공개됐고 또 황 전 교수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었다는 내용을 전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네, 이 과거사 청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뉴욕타임스 기사 우리에게 참 뼈아픈 일침이네요.
예, 이 기사의 마지막 내용이 보광 스님이 옥중에서 그 6살 난 딸을 네.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내용을 전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 과거사 진실 규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중국의 노벨상 보도 뭐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하지만 왜 뜬금없이 그 지난 일을 들춰냈는지 이것도 의문이 드는데요. 예,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는 중국도 이 국가 과제로 여길 만큼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을 견제하는 심리가 발동을 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중국이 한국을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선 세계왕국 김영섭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우리 국민들 경제를 안정화시킬 능력을 꼽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경제 문제가 현안입니다. 네. 오늘 해외 언론이 한국의 투자 가치에 주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보도대로 계속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타투나잇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